장관이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온갖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검찰 그리고 그 일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법무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유념해 주십시오. 예. 장관이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로 따져보면 당연히 대통령이 1순위가 맞겠죠. 그렇죠? 네,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통상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이 이제가 당연히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렇습니다.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예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모 경찰이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순위 최순실, 2순위 정윤회, 3순위 현 대통령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예. 근데 대다수 국민들은 심지어 국회의원에 당선된 저조차도 예, 정윤회란 말은 들어봤어도 최순실이란 말은 최근에야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의혹의 중심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 장관님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까? 글쎄요, 그게 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뭐 있죠? 언론에서 예. 이름이 검명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미리 사태, K스포츠 사태 등 모든 국정 파행의 원인에가 최순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실 걸로 봅니다. 국민들은 미래재단 K스포츠 재단의 음습한 권력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만약에 미래재단 K스포츠 재단에 그와 같은 권력의 작용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를 지시할 용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관련 사건이 고발이 돼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어떤 의혹 사항들은 밝혀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도록 예. 지휘 감독을 하겠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청와대에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명확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재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도대체 정상적인 설립 절차를 걸쳤는지 486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그 기업의 출연금이 정상적으로 거쳤는지 도대체 실제 재단의 주인이 누구인지 의문투성입니다. 10월 25일, 26일, 27일간에 걸쳐서 3일간에 걸쳐서 초고속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 과정에 법원에서는 법인 설립 허가 조치에 나지 않았는데도 등기 신청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등기 신청서 접수가 되기 전에도 이미 관련 수수료가 납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문체부 장관의 직인이 없는 법률적으로 무효인 추천서를 근거로 해서 지정기부금 단체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장관님, 법률가로서 보기에 이와 같은 과정이 자연스러워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법인의 등기에 관한 업무는 대법원이 관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설립 허가 또 이런 등기 과정에 저희 법무부는 관여한 바가 없어서 어떻게 뭐 말씀을 드리는 적절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과정에 배후가 있다. 일반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없다. 그 배후가 청와대다. 최순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률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포스코가 미래재단에 30억 납부했다는 말씀은 들어보셨죠? 언론에 뭐 보도된 그렇죠. 상황으로는 봤습니다. 포스코 내부 규정에는 10억 원 이상을 출연할 경우에는 재정 및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당연히 배임죄가 성립이 되겠죠? 그 사건이 지금 수사 중이니까 수사 과정에서 그 저기 행위의 어떤 적법성 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역시 15억 원 출연했습니다. 당연히 의사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았어요. 이사의 의결 없이 15억 정도나 되는 돈을 임의로 출연했다면 이것도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기업들의 구체적인 날짜까지 특정해서 언제까지 돈을 내라라고 할 수 있는 권력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단순히 정경련의 실무자인 상금 부회장 이승철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권한 있게 그와 같은 일을 추진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모든 사항은 수사를 통해서 아마 밝혀질 것입니다. 사안의 진상은. 하다못해 박병훈 경총회장 이런 말을 했어요. 정부가 대기업 발목을 비틀어서 미르를 설립했다. 박병훈 경총회장이 야당 아닙니다. 이 정부에서 선임되어 있는 회장이에요. 5대 경제단체장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정부가 대기업 발목을 비틀어서 미래를 설립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부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정경련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 수사해야죠. 수사해야죠. 이 건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들은 지금 그 수사 중이니까 수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해서 아마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밝혀질 것입니다. 장관님, 당시 경제수석이 현재는 정책조정수석이 안종범 수석의 미래 관련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일련 행위는 법적으로 볼 때 강요죄, 공갈죄 내지는 뇌물죄가 해당된다고 보는데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와대의 직접적인 관련성 인정된다면은 퇴임 이후에라도 대통령도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 역사에는 불행하게도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에 소추된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를 명확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입니다.